오늘 피고인들 이 참석을 이렇게 팻말로 일단 참석을 했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해리 트루먼, 매튜 리치웨이, 브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조지프 로비넷 바이든, 폴 조지프 르 카메라, 현 주한미군 사령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요 여섯 명이 오늘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공소사실은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줄여서 생물무기, 화학무기 금지협약 3조 위반입니다. 위반이고 동시에 이 협약을 우리나라 법으로 또 만들어놨습니다.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 및 25조 1항입니다. 이 법에 위반하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사 구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독소 반입 등 범죄 행위는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는 범죄 행위이자 국내법인 생화학무기법 등을 위반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한미군은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밝히기는커녕 거짓으로 이를 은폐를 하고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이 군대 조직으로서 생물, 무기, 실험을 목적으로 독소를 반입한 것을 생화학무기법 제4조 제1항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징역 30년을 구형합니다. 예, 검사의 구형은 지금 30년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배심원들은 검사의 구형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검사의 구형에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심원 투표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무죄를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형, 징역 몇 년을 할 것인가, 양형이라고 하는데 양형을 정하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무죄인데 무죄가 되면은 양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유죄일 경우에만 양형을 하셔야 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생화학무기법 25조입니다. 25조 1항이 뭐냐면 생물무기를 이전 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년 이상은 5년부터 25년까지입니다. 25년. 근데 검사를 왜 30년 구형했죠? 범죄 사실 경합. 아, 병합해가지고. 예, 병합하면 가중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 투표용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심원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한미 행정 협정 이거 영토.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건조물 침입 이런 거. 그래서 소파 개정이 빨리 돼야 돼. 제 대표가 빨리 개정. 소파가 개정돼. 아, 총 재적이 그러면 투표한 분이 30명입니까? 30명. 30명이 투표를 해서 일단 먼저 유무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죄가 30명, 무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은 30년이 22명, 배심원 22명, 기타 의견 무기징역 5명, 참수 사형 2명, 뭐 종신형이 무기징역이니까 종신형 1명, 그렇게 해서 최다수 의견이 징역 30년입니다. 그래서 이상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0년에 처한다.